안녕하십니까, 도움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홀다, 그 용접 홀다를 조립하는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한 용접 홀다는 이 태담의 용접 홀더고, 이 태담 메이커는 원래 이제 용접 홀더 쪽에서 좀 유명하고, 그리고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주 만족하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는 태담 자석 저 홀다 어스 자석 어스를 리뷰해 어스 둔 것도 뱅크 있잖아 있습니다. 동부에 자석 어스 예, 뱅크 자석 어스뱅크 사용해 보시면 집게 어스뱅크에 비해서 아주 편리합니다. 그게 지금 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이 태단 물건 좋다는 거를 알수 좋다 있습니다. 물건 좋다 이거 잘안 깨지고 잘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거 그러면 물건이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샀을 때 열면 이제 구성품이 LNG도 들어있고, 자, LNG로 손잡이를 먼저 여기 빼줍니다. 됐다. 자, 용접선을 준비해서 먼저 길이를 맞추고 넣을 만큼, 그리고 까줍니다. 하고 감고, 별 어려운 건 없는데. 그리고 저 위에, 자, 이거 요거 하는 이유는, 여기 들어 있는 건데, 요거 하는 이유는 이거 그냥 하면 이게 다 물, 이래 누르면 다 퍼져 보이긴 해. 선이 퍼지기 때문에 저걸 꼭 잡아주는 꽉 잡아주는 뭐 역할을 하는 거지.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항상 같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쏙 집어넣어 주고요. 이렇게 넣고 난 뒤에 이제 고정을 하면 이제 튼튼하게. 안에 있는 구리가 안 눌린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자자자. 손잡이를 꼭 먼저 넣어 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래 내가 또 실수한다니까. 나 조립해 놓고 다시 본다니까.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자, 여기 꼭 있다 다시 이런 경우. 넣고,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제 전선을 꼭 잡아줘야 되니까. 긴장했나? 잘안 봐. 진짜 할건뭐 있노? 이거 하는데. 조여. 네, 혹시 작업하다가 이제 손을 땡기고 이래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좀 많지, 많습니다. 많지, 이거. 그럴 때 이제 당황하지 말고 요렇게 세로 줄을 끊어 가지고 이 홀더를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꽉 조여주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로 딱 넣어가. 손잡이를 닫고 렌치로 조여주세요. 자, 요렇게 하면 전기 용접봉 홀더, 용접봉을 찝는 홀더죠. 요렇게 좋아. 예, 대담 거. 조립하시면 대담 됩니다. 거. 아주 울경해. 아주 좋답니다. 대담 추천합니다. 대담 국산. 진짜 좋다. 국산. 자, 태담 제품에서도 요 400A까지는 요뭐 벌크 몰딩 컴파운드 재질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잘 깨지지도 않고 열 전도율도 우수한 그걸로 되어 있고, 이 보시면 생긴 게꼭잘안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세다 건데. 같은 태담인데 500A부터는 다릅니다. 얘가 약간 세라믹 재질로, 세라믹 예, 느낌이네. 요거는 떨어뜨리면 박살날 것 같습니다. 깨지지. 근데 400A까지는 저렇게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